오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 2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강의하고 있었죠. 사실 이 강의는 선생님과 함께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그 20차시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20차시, 20시간에 걸쳐서 고전문화 완전 정복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10차시 강의 중에 우리 오늘 그 시조문학에서 평시조를 총 32개를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24개 공부했었고 아직 8개가 남았죠. 그래서 파트 4, 8편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좀 찍어보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모자란 부분들 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찍어둘 거니까 이 8개의 시조를 주말 동안에 잘 정리하시고 월요일날 선생님과 함께 또 나머지 사설시조와 또 연시조, 가사문화까지 쭉 강의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손 좀 푸시고 그 다음에 고개 좀 한번 흔들어 주시고 혹시 졸리면 물 한 잔 드시고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국어 듣는 과목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마냥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아까 수업 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그 요 강의 듣고서 선생님이 그 교재에다가 복습용 강의라고 꼭 올려드렸죠. 반드시 혼자 문제를 푼 다음에 아니 선생님의 강의 들은 다음에 집에서 그 복습용 파트에다가 스스로 한번 그 작품을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러라고 만들어드린 거기 때문에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분석해보는 그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조 파트 4 지금부터 시작하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매함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라고 하는 이정신의 시로 시작이 되네요. 우리 지금 오늘 파트 3까지 해서 자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임과 이별하고 나서 슬퍼하는 얘기, 그리고 나서 또 뭐였죠? 자연 속에서의 얘기, 임금에 대한 충 얘기, 그 다음 늙음에 대한 한탄까지도 있었네요. 그죠? 좀 다양한 거 배웠었고, 요 파트 4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오니.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매미가 맴매 우는 게, 매워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르라미는 쓰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오리는 오리밖에 못 가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가 된 거냐면 언어 유희를 좀 해놓은 거죠. 말장난 해놓은 거예요. 아깨깨 오리는 오리밖에 못 가나 봐. 신이 못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발음이 좀 유사하잖아요. 매미, 맵다 이렇게 해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 매미하고 쓰르라미 쓰다 운다라는 건데 이 매미와 여기는 쓰르라미는 뭔가를 하고 나서 매워, 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채라는 것들은 나물반찬이잖아요. 그 나물반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산나물이에요. 산나물. 그리고 박주는 싸구려 술이에요. 근데 산채, 즉 산나물을 매워! 라고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주, 싼술을 이거 왜 이렇게 써! 이렇게 투덜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저 매암과 쓰르라미가 맵다 쓰다 하는 것처럼 산채를 맵다고 하고 박주를 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야, 즉 자연 속에 묻혀 살다 보니 이것이 맵고 쓴 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맵다고 하고 쓰다고 하는 모습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참고로 산채를 맵다 한다, 박주를 쓰다 한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대꾸법이라는 거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매암과 쓰르라미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속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의 인간들은 워낙 이런저런 욕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메우고 쓰고 이런 것들 다 따진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 속에서 큰 욕심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쓰거나 메운 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면 그냥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초야라고 하는 건 자연 속의 삶을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여기 있는 이 속세 사람들, 즉 이 우리와
속세 사람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럼 주제가 뭐냐? 바로 이거죠.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즉 안분지족을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조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자연 속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속세 사람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왜 쓰다고 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속세 사람들이 맵다, 쓰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면 안 되나? 그게 왜 맵고 쓴 거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안민영의 시입니다. 여러분, 안민영 하면 유명한 게 매화. 그러니까 안민영은 매화 예찬론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화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안민영의 매화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매화사라는 시에 실려있는 거를 여러분 여기다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영의 매화사가 총 8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8수 중에서 이 작품은 2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내용상은 어렵지 않아요. 어리고 성긴 매화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어리다라는 것들은 여기서는 원래는 우리가 어리다, 뭐 어리석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연약하다 정도 해석해도 돼요. 그냥 연약하고 성긴 매화. 매화가 제일 중요한 거네. 우리 고전시가 특히 시조 속에서 매화는 매송국죽이라고 알려드리면서 매화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런 게 아닐까? 매화 너를 믿지 않았다. 매화를 너라고. 우리가 보통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에게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화 너, 이렇게, 매화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니까, 이 매화 너라고 한 거는 일종의 매화를 의인화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매화를 사람이라 생각하고 매화 너를 믿지 않았는데, 눈기약 능이 지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그니까, 눈기약이 뭐냐면, 뭔가 눈이 왔을 때 뭘 약속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눈이 내렸을 때 내가 그 눈을 뚫고 올라올게, 뭐 그런 종류의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걸 믿지 않았던 거야. 왜냐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뭔가 좀 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매화가 눈을 뚫고 올라온다고? 아,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못 믿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눈기약을 능히 지켜, 이거를 이어 적으면 지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세 송이가 핀 거예요. 즉 약속을 지킨 거죠.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는 뭔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신의가 있는, 그리고 믿음이 가는 존재, 그리고 뭐뭐 했구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영탄적인 어조가 쓰였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매화가 너무나도 잘 피어줘서 그게 너무 감동이어서 촉, 이거 우리 어젠가 강의할 때 봤던 거죠.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그러니까 촛불을 갖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자세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나는 향기지? 하는 그런 은은한 향기가, 은은한 향기가 부동토라. 가득한데 뭔가 막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은은하게 퍼져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주제가 뭘까? 매화를 예찬한 거죠. 근데 매화가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럼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화의 지조를 예찬한 시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암향이라면은 은은한 향기란 뜻인데, 그냥 매화 향기를 암향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매화는 지조와 절개 상징이라고 얘기했었죠. 선생님, 혹시라도 어떤 시조를 봤는데, 어떤 시를 봤는데 시가 이해가 잘 안 간다, 근데 매화 향기를 뜻하는 암향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 매화 얘기구나. 그럼 이거 뭔가 지조와 절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입니다. 임 그린 상사몽이, 임을 그린 상사몽? 그럼 그렸다. 님을 뭔가 그렸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님을 그리워한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보통 고전식에서 그리다라고 하면 그리워하다 정도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그리워서 상사, 즉 상사병 같은, 그러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어떤 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상사몽이 실소리 되었대요. 실소를 우리가 귀뚜라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님을 그리워하는 이 상사몽이 귀뚜라미에 넋이 됐대. 우리가 귀뚜라미 하면
어떤 정서를 엿볼 수 있다 그랬죠?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 쓸쓸함. 그죠? 쓸쓸하고 뭔가 외롭고 그립고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근데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은 누가 꾸는 거죠? 나요. 그죠? 그러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을 내가 꾸는 건데 그럼 내가 꾼 상사몽이 실소를 넋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실소는 결국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실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 그 실소의 넋이 이제 약간 이제 현실을 좀 초월한 존재가 된 거죠. 추야장 깊은 밤에 님의 방에 간 거예요. 이 넋이니까 혼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님의 방에 들어갔다가 날 잊고, 그러면 잊고라는 얘기는 나를 잊고, forget의 의미죠. 나를 잊고 깊이 든 잠을. 이 잠 누가 자는 거야? 님이지, 님. 그 님의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잠, 님의 잠은 날 잊은 잠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잊고 잠을 자는 거니까 이 잠을 깨워야 나를 잊지 않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나를 잊고 자는 그 잠을 내가 깨워볼까 한다. 그럼 그 얘기를 좀 뒤져보면 결국 그런 거죠.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거 옛날 노래인데. 어쨌든 주제는 그러면 임에 대한 그리움이 써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이 실소리라는 존재가 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럼 나의 감정을 집어 넣었으니까 화자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면서 사실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됐죠? 다음에 정몽주의 어머니입니다. 정몽주는 여러분 또 단신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정몽주, 뭔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정몽주의 어머니는 변심한 사람이었을까? 그 어머니 밑에 그 아들이라고 정몽주 못지않은, 오히려 정몽주보다 더 대단한 그런 지조와 어떤 절개를 노래했던 분이 바로 정몽주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말아라. 그럼 까마귀는 검은색이잖아. 이거 까만색, 검은색. 그럼 백로는 흰색. 그러면 딱 보자마자 먼저 이거 색채 대비네. 이렇게 알 수 있지. 색채 대비. 자, 또 하나. 까마귀는 그럼 색채 대비인데 까마귀는 어두운 색이니까 좋은 건가? 이쪽은 안 좋은. 마이너스. 그럼 백로는 깨끗한 거니까 플러스라 볼 수 있겠네요. 결국 까마귀 싸우는 고래 그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명령을 내리고 있지. 왜? 가면 너도 까매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래. 정몽주 어머니라는 얘기잖아. 누구한테 했을까? 정몽주한테. 그럼 여기서 백로야 가지 마. 이 백로가 누구야? 이게 정몽주 얘기한 거겠지. 오케이? 그럼 저 까마귀는 뭐야? 까마귀는 성냉 까마귀 흰빛을 새. 새다. 앞에 시자를 붙이면 시새다라는 거거든? 이거는 시새마다 질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 성난 까마귀들이 흰빛, 너의 이 흰빛을 시샘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때 이 흰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얀색 순수함이잖아. 너의 지조와 절개를 시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청강의 조이 씻은 물을 우리 조희 좋다 이런 뜻이야. 좋아해요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클린의 의미.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죠. 좋다 좋다 그죠? 좋다는 like, 나 선생님 좋아해요 뭐 이런 의미라고 했죠. 좋다는 깨끗해요 이런 의미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청강의 조이, 청강 맑은 강이잖아. 맑은 강에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그곳에 가게 되면 너의 이 흰색이 까만색에 물들어서 더러워질까 걱정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청강이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 맑은 강이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선비의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 성난 까마귀, 그 까마귀가 뭐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일종의 까마귀는 간신배라고 볼 수 있겠고 엄밀하게 말하면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그 조선의 신흥 4대부 계층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흥사대부 계층은 결국은 고려를 섬기다가 조선을 섬기게 된 거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변절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변절하는 아주 더러운 저 신흥사대부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너의 이 지조와 절개 역시도 망가질 수 있다. 그걸 염려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맑은 강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너의 지조와 절개를 가득한 그 몸을 더럽힐까 걱정되니까 쟤네 앞에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간단하게 군자의 도리와 절개를 당부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처럼 쓴 게 아니라 백로와 까마귀라고 하는 동물 얘기를 했거든? 근데 동물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동물로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우리가 우의적인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우의적이라고 하는 거와 더불어서 우화적이다. 왜?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이렇게도 지금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작품은 뭘 주기 위한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한 거니까 교훈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 까마귀와 백로는 서로 반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립적인 시어를 또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러한 말들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다 쓸 수 있겠네요. 정리는 여러분이 하세요. 따로 이렇게 알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누가 까마귀를 검다고 하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까마귀를 검었다고 했잖아. 그 까마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었니? 그치? 근데 이번에는 까마귀를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건 없어. 여기에서의 까마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거든? 사실 요건 선생님이 어제 강의할 때 이 까마귀에 대한 것들 얘기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되게 흉조, 그러니까 안 좋은 새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까마귀를 길조라고 하고 까치를 흉조라고 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고 했니? 그럼 까마귀는 누가 검고 흉하다 했냐는 얘기는 까마귀는 검고 흉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뭔데? 까마귀는 바로 반포보훈하는 그런 새야. 그러니까 반포보훈이 뭐냐면 은혜를 감다는 뜻이거든? 까마귀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 어찌 아름다운가. 까마귀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얼마나 아름답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까마귀가 이 새잖아. 사람이 저 새만 못하대. 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효를 다하지 못하는 불효하는 인간이란 뜻이거든. 저 불효하는 저 사람이 저 새 까마귀보다도 못해.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대조가 되는 거겠죠. 불효. 이 새는 효를 다할 줄 아는 건데. 그래서 너무 그게 슬프다라고 해서 이 시는 까마귀의 반포지효라고 하는 거고요. 반포지효는 까마귀의 효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효를 비판하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시도 까마귀를 가지고 사람 얘기를 한 거잖아. 까마귀는 효를 다하는 존재. 이 사람은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 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우위적인 작품이구나. 그리고 일종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교훈적인 작품이구나. 그리고 비판을 가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풍자적인 작품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다음 시입니다. 사는 옛산이로 대하는 요 황진이의 시. 야 황진이 나오면 또 우리 사랑 얘기 이런 거라고 또 연결할 수 있겠죠. 황진이 시 우리 지금 세 개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는 아 네 개인가 보다. 산은 옛산이로 돼,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강의할 때 살짝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청산은 나, 그리고 님은 녹수,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산은 옛산이로 돼, 뭔 얘기야? 산은 여기 있는 산이 내일 와도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산의 특징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아까 봤던 그 시에서도 산, 청산은 변함이 없었잖아. 근데 물은 옛물이 아니대. 왜? 이 물은 흘러가버리면 오늘 봤던 물은 이미 이 자리에 없어. 왜? 흘러내려가서 어딘가 가있을 거니까. 그럼 이 물은 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변성을 지닌 게 바로 이 물이야. 여기 있는 산은 불변성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아 이렇게 하면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이거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는 서로 이쪽과 이쪽이 대꾸이면서 앞뒤가 다른 얘기니까 대조가 될 수 있는 거겠다. 그죠? 그리고 주야에 흐르니. 주야는 낮과 밤인데 낮과 밤이라고 딱 한정 짓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이야. 하루 종일 흐르니. 그냥 흘러가니 옛물이 있을 수냐? 옛물이 있겠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미 다 흘러가 버렸지. 여기 있겠어?
옛 물이 있겠니? 있을 리가 없다. 서리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그럼 인걸이라는 건 사람이잖아.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노메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있었나 보죠.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이 가더니 안 와? 뭐 이런 거야. 그럼 이 인걸도 물과 같다? 여기도 가변적인 거죠. 자, 물이라고 하는 건 가변성이다. 다른 말로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거니까 순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순간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은 물과 같아서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야, 그럼 여기서 이 인걸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 1번, 말 그대로 진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했던 서경덕이라는 남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사람으로 본다면 이 시는 인간의 인생이란 한번 가면 올 수 없는 인생 무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서경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야 돼요. 아, 왜 가고 안 오시는 거지? 좀 오시면 안 되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시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왜? 황진이의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서경덕의 호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벽계수가 서경덕의 호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를 황진이의 시에서 얘기하면 황진이의 시에서 물은 다 서경덕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좀 가능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임에 대한 그림을 노래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정리 다 했나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대조적인 시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고, 서리법 얘기했고, 가변적인 존재 얘기한 거니까, 뭔 같다라는 거 제가 지기법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요 정도 표현 기법 얘기하면 크게 어렵지 않겠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두 개 남았어요. 가죠. 구준비 개단 말인가? 라고 돼 있어요. 구준비가 개단 말인가? 구준비가 개다고? 구준비가 개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날이 구졌었는데 날이 맑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날이 좋으면 뭐 하자는 얘기지? 그걸 이제 지금 찾아보죠. 구준비가 갯단 말인가? 흐리던 구름을 걷단 말인가? 그러니까 흐리던 구름이 걷단 말인가? 다 거쳤단 말인가?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앞매이 깊은 소이. 우리 소 배웠는데 앞에서. 소 배웠지? 소라는 건 연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지. 그래서 구준비가 갯다고? 흐리던 구름이 다 거쳤다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 거야. 그럼 구준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흐리던 구름이라는 건 안 좋은 것들이니까 얘네들이 뭘 얘기하냐면 간신배를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간신배. 잘 보이니 얘들아? 이게 약간 좀 빛반사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구준비와 흐리던 구름은 간신배. 좀 약간 그냥 일반적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부정적인 현실이 지나갔단 말인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매의 깊은 소이. 자, 윤선도잖아. 아니, 윤선도는 그 바른 말을 좀 하다가 임금님에게 올바른 말을 좀 구하다가 모함을 당해 이제 귀향을 좀 자주 갔거든. 그래서 귀향 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유배를 가다 보니까 유배를 가서 그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 생활이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 좋다. 그러다 보니까 윤선도의 시는 자연을 예찬하는 시가 되게 많았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 속에 있어도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 사실은. 원래 원하는 것은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 보필하는 거였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금님을 보필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얼마나 임금님이 보고 싶었겠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치권이 뭔가 맑아진 것 같대. 오늘은 맑음입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안매의 깊은 소이. 요게 연못이라고 했잖아. 그 연못이 다 맑았다. 하나 산다. 연못이 다 맑았다고? 근데 안매의 깊은 소가 있으니까 요 안매의 깊은 소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부정적인 현실이 있던 그 공간이거든. 그 어지러운 조정. 쉽게 말해요. 어지러운 나라가. 어지러운 그 조정이 이제는 다 맑아졌다고? 앞에 그 깊었던 그 연못, 그 어지러웠던 연못이 다 맑아졌다고? 아, 진짜로 맑아진 것이라면 조건이죠. 진짜 맑아진 것이라면 갓끈 씻어오리라. 이게 갓끈을 씻어서 내가 쓰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갓끈 씻어오리라는 게 뭐냐면 갓끈을 내가 쓰고 정치권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관직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될 수 있죠. 벼슬길에 나가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벼슬길에 나가고 싶은지 얘기했죠.
얘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유배에 와 있거나 자연 속에 와 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은 끊임없이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을 보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이명환의 꿈에 다니는 길에, 이거 되게 유명하시고요. 올해 수능 특강에도 지금 실려있으시거든요. 꿈에 다니는 길에, 자, 일단 핵심 포인트는 꿈이야, 꿈. 꿈인데 이 꿈에서 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거든. 왜냐면 지금 나는 현실에는 님을 못 만나거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공간은 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꿈에 다니는 길에 자취가 날짝시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어딘가를 다닐 때 거기에 자취가 생긴다면, 사실 꿈에서 어딘가를 다닐 때 자취가 생길 리가 없잖아. 근데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그러니까 님의 집 그 창밖에 돌길이 있단 얘기야. 그 돌길이 다를 거야. 보통 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뭔가 다른다고 하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돌길이 닳겠어? 한 10년? 한 100년? 이거는 이 상황은 사실은 뻥이야, 뻥. 그럴 수 없어. 만약에 이게 가능한 거라면 우리 학교가 지금 30년 됐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 올라온 그 돌길이 옛날에 한 요만큼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닳았어야 돼. 근데 여전히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조금 과장이 들어있는 거죠. 과장. 그럼 과장을 왜 하는 거야? 강조하려고. 내가 그렇게 돌길이 닳을 정도로 정말 많이 왔다 이렇게 했어 라고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꿈길은 안타깝게도 자취가 없으니, 그치, 꿈이니까 자취가 남을 턱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남을 턱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아이고 허망하다, 허망함을 느끼게 되니 그를 슬퍼하느라, 너무 슬프네. 그러면 슬프다 라고 했으니까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결국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님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그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시를 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 시 되게 유명한 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짧은 시조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되게 많은 그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에서도 많은 도움 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 고생했어요. 자, 선생님이나 지금 공부한 것들, 이렇게 빗반사 되니까 엄청나게 심하네. 자, 이제 지워야겠네요. 선생님이랑 이제 월요일날 뭐 할 거냐면 사선시조에 대한 파트하고 연시조 파트를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연시조와 사선시조를 정리하려면 오늘 이 수업 잘 정리하시고 평시조는 오늘 잘 끝내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사설시조와 연시조 보면서 생각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주 화요일과 수요일날은 가사문학 정리를 좀 하면서 시조를 거의 시가를 거의 마무리하고 목요일 금요일날은 우리 고전소설을 공부하면서 고전문학 특강을 20자씩짜리 특강을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월요일날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